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8월 13일 오후 12시 31분 현재 어제와 같은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15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62%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3월 2일 15만 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8월 20일 7만 1,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12일 1,91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15일 150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5.3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31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81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23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3일 가장 많은 5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12일 가장 많은 83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7.7%에서 약 46.0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2월 25일 약 50.6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12일 약 46.0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1조 9천4억 원이며 2016년 17조 대비 약 85.4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조 126억 원으로 2016년 3조 대비 약 52.9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71%입니다. 순이익은 약 4조 7,589억 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60.7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4.92%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37배이며 지난 2016년 10.99배에 비해 약 39.8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36배, 코스피 평균은 20.3배, 반도체 제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2.48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1배이며 지난 2016년 1.35배에 비해 약 4.0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99배, 코스피 평균은 1.96배, 반도체 제조업 평균은 2.7배입니다. ROA는 6.69%, ROE는 9.17%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73조 164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31조 900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조 12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조 7,58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8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4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5만 9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0만 4,500 원에서 17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만 700원에서 10만 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0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SK하이닉스는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5월 4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2월에 1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12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